정부는 지난달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경북과 광주, 경남 등에서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인천도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반도체 관련 조직을 팀에서 과로 확대하는 등 유치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공모를 시작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 분야입니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2위, 3위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 지금 인천에 지금 소재해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연관 기업이 한 1,300여 개가 지금 각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에 지금 집적돼 있습니다. 인천공항이라든가 뭐 인천항을 통한 수출의 어떤 장점이 있고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9일에는 산하견 10개 기관이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인천의 압도적 수출 품목 1위 반도체 육성을 위해 지난해는 반도체 소부장 팀을, 다음 달에는 반도체 바이오과를 신설합니다.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는 남동산단은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송도는 첨단 패키징 R&D와 인력 양성, 영종은 글로벌 진출 거점 첨단 산업단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선정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용수 폐수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사업화 시설 투자와 R&D 세액 공제, 각종 부담금 감면,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기업 실증 지원도 받게 됩니다. 산자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접수를 받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